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는 이거를 스크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스크류로 하시는 분이 더 많고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 엔드 버튼 같은 이제 그런 그 버튼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핀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핀으로 하는 분들은 좀 포스트오피 케어를 환자하고 컴플라이언스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핀으로 하셔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이 핀을 보시면 방향성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박혀 있고 얘는 이렇게 평행하게 박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면 하나는 포스트레에서 엔테리로 갔고 하나는 그냥 라탈로 갔습니다. 즉 하나 둘 세 개의 핀의 방향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다 틀리게를 박아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픽세이션도 픽세이션이지만 위로 딸라 올라가는 위로 피블라가 프로시멀로 딸라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얘가 라테랄로 풀아웃 다시 이제 빠지려고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박을 때 핀 하나당 포크텍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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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여기는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티비아에 파코텍스도 박을 때는 파코텍스 딱 뚫고서나 멈추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얘랑 얘랑 리덕션이 앞에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프레션 하면서 리덕션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 스크류로 박던 핀으로 박던 피블라에 니어코텍스 박고 파코텍스 박고 TBI 니어코텍스를 박을 때 약간 얘가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살짝 얘를 딱 잡고 어떻게 되냐? 얘를 딱 잡고 메디알 말레올라 라테랄 말레올라 살짝 잡고 컴프레션한 상태에서 박아야 이 다이아시스 이렇게 신데스모시스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크류 박을 때도 같아요. 그래서 스크류 만약에 이거를 내가 2 스크류 뭐 6 콜텍스 또는 저는 이제 파코텍스까지 뚫는 걸 선호하는데 뭐 2 스크류 8 콜텍스 뭐 이렇게 아니면 1 스크류 4 콜텍스 이렇게 박을 때도 여기 피블라 니어 콜텍스 파코텍스 티비아 니어 콜텍스 박을 때 반드시 여기 살짝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테이퍼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드릴 비트로 뚫은 다음에 좋든 싫든 여기 TBI의 니어코텍스를 할 때까지 여기를 테이퍼링으로 해가지고 스크류를 여기서 여기 박고 TBI 니어코텍스 박을 때 스크류가 이 TBI를 살짝이라도 밀어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시거나 그걸 간과하시면 고정을 딱 했는데 얘가 이제 벌어져서 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술을 이제 잘했건 잘못했건 떠나세요. 왜냐면 이거는 테크니컬 에러 보다도 어쨌든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CT 찍는 거를 좀 주저하십니다. 포스트오피 CT나 아니면 팔로우업 CT 찍는 걸. 왜냐면 이걸 내가 이제 만약에 제대로 픽세이션 안 했거나 와이드닝이 되어 있거나 말로테이션 되어 있거나 또는 쇼트닝이 되어 있는 게 CT 찍으면 보스 앵크스 딱 찍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찍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리덕션, 말로테이션 또는 뭐 피닝이 조금 잘못돼서 와이드닝, 신데스미스, 다이아스시가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환자한테 양해 구하고 다시 수술하시는 게 그게 환자를 위한 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니그렉티드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매우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여기 퓨전도 해야 되고 막 랭스닝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피블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포스트오피 사진이고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도 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는 AP에서는 골절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골절 있죠. 여기는 그러면
이 피블라가 딸려 올라가지 않으면 얘는 쇼트닝이 안 된 상태로 여기서 잘 힐링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인저리를 받아서 쭉 올라가서 여기가 부러진 거를 이렇게 수술하면서 단순히 여기가 부러진 걸로만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델트드 리가멘트를 오픈해서 리페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깨있던 페리오스티움도 빼서 여기서 이제 프라우 수출을 해서 꼬매줘서 이제 다 힐링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도 서전에 따라 좀 틀리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수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여기하고 여기만 수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만 수술하는 분이 있고 그렇다고 했죠. 처음에 이 세 개를 다 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하는 김에 여기 해야지 뭐 왜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여기가 더 언스테이블했다 그러면 여기 했을 거예요. 간단하니까 뭐 여기가 뭐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플레이팅 하나 박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환자분은 여기서 스테이블하게 픽시에이션 되고 델트드 리가멘트도 튼튼하게 리페어를 해줬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수술함으로써 스테이블한 피블라 프랙처로만 남겨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수술을 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방사선 사진 수술 전, 뭐 수술 후 이렇게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수술실 동영상, 수술실에서 이제 시암 가이드 이렇게 보는 동영상이랑 수술 영상이랑 갖다 붙여가지고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